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있는 동네 달서구 볼리동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건물 평당 금액 800만원대 수익률 11%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위치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남대구 IC 인접한 볼리동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건물 주인대 수요 바로 성소공단 직장인 수요인데요. 성소공단은 5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지 조성만 약 1200만 제곱미터, 그리고 업체 수가 약 3100개 업체에 근로자 수만 약 5만 명이 있는 성소공단인데요. 거의 직장인 수요 소화해낼 수 있는 바로 볼리동 오늘 건물,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주변에 볼리 내거리, 볼리동 각종 재개발, 재건축 엄청 많습니다. 구축 상권들이 신축 상권으로 변화가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됨으로써 동네 주변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럴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가 상승도 노려보실 수 있고요. 저가 투자 하셔서 고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처로도 굉장히 괜찮은 건물이니 눈여겨보시고요. 현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물이 접한 도로는 서쪽 8m도로 접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이런 다가구주택이 빼곡히 밀집이 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구성은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총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보셔도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연식이 좀 있는 구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은 어느 정도 손 좀 보시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에도 똑같이 원룸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성서공단 직장인분들, 그리고 요 인근에 각종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동 먹자골목이라든지, 그리고 용산동 쪽, 그런 인근에 직장인들, 병원, 아니면 식당, 학원 등등 그런 직장인들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3층까지 총 원룸 12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에 주인 세대는 없고요. 오니 수익형으로만 지어진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옥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바로 여기 앞쪽에 나무들이 보이죠. 여기가 남대구 I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대구 IC에서 성수 IC 넘어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앞쪽에 파란색 지붕 아파트가 보이죠. 저기가 성수 I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동쪽편으로가 볼리 내거리. 이 동네 엄청 개발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측에 보이는 저기 빌리브 클라세, 저게 바로 볼리 내거리인데요. 지금 저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렇게 높은 건물이 하나, 둘, 셋, 한 네 개의 아파트가 더 들어올 거라고, 네 개, 다섯 개 정도는 더 들어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 앞쪽에 여기도 백조 아파트가 지금 SK 리더스 뷰로 지금 재건축하고 있죠. 저 크레인이 SK 리더스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리더스 뷰 방향 쪽으로 저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쪽 상권은 전부 다 이제 구축 예전 상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향후 한 5년 안에는 이 주변이 180도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투자처로도 굉장히 괜찮고요. 오늘 건물은 사실 건물 내용 뭐 크게 보여드릴 거 없습니다. 구축이고 관리가 한번 손을 봐야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도 있고 손 한번 말끔하게 보셔서 깔끔한 건물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 그래서 수익률을 더 높여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영상을 준비했고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12가구에 대지 196제곱미터, 건물 301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59.4평, 건물 91평입니다. 2001년 11월 6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4억 9,500만원, 현재 보증금 2억 600, 대출은 1억 1,000,000, 인수가 1억 7,900만원 되겠습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00만원에 은행이자 37만원 제외하고 163만원, 연수익률 10.9%, 약 11% 정도 수익률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내려가서 주변 환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1층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공단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 수요가 제가 8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단은 사실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없고 일터이기 때문에 직장 퇴근하시고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이제 거주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쪽 주변에 각종 음식점들 상권이 아주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목으로 정면에 아파트 보이십니까? 저기 이 길목으로 쭉 내려가면 장기동 먹자골목, 장기동 공용주차장이 바로 이 길목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조금만 걸어 나가셔도 주변의 편의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상권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 나가고 있는데 정면에 뭐 편의점도 있고 각종 음식점들도 많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물론 뭐 이 상권은 지금도 꾸준히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넘어오는 그런 상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볼리 내거리까지 상권이 더 신축 상권으로 변하고 나면 이 동네는 투자처로 정말 괜찮다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매매 금액 8m 도로 접하고 평당 뭐 800만원에 900만원 정도인데, 거의 뭐 요즘 주택도 2층 주택도 평당 뭐 1500 월세 안 나오는 건물이 그런데, 오늘 건물은 월세도 160만원, 이자 빼고도 160만원 나오고요. 대출 1억 천입니다. 대출 없이 인수하셔도 200만원 월세 나옵니다. 200만원 월세도 현재 임대료도 굉장히 적게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건물 손 한번 보시고 건물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고수익 낼 수 있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로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건물은 바로 우측편으로 나가시면 남대구 IC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 북쪽으로 내려가시면 용산역입니다. 용산역 도보로 걸어가기는 거리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버스편이라든지 이용하시면 용산역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이니까 오늘 건물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어린이날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